따로 16위 사람은 지수님. 되게 맛있다. 그린 덴마크 아몬드. 약간 건강이랑 관련된 거. 아~ 이런 거는 진짜 그냥 쉐이크 먹을 때도. 석고 진짜 맛있어. 너무 좋고. 맛있겠다. 우유보다 가볍잖아 이런 거. 진짜해. 진짜 고소해. 우유 못 먹는 사람들은 이런 거 좋잖아. 45칼로리야 완전. 칼슘이랑 비타민 D 함유, 포스트바이오틱스도 함유. 우와. 이거라면 그러면은 준표랑 나윤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왜? 그린 덴마크. 왜 저래? 아 이거 자르고야지. 오늘부터 그린라이트 이거 하려 그랬는데 저 혼자 너무 앞서 나가지고. 어저께 자면서 나윤. 잘 자세히 못 들었는데. 야 나와봐. 자세히 못 들었는데 나. 네가 빨개져. 야 너 뭐야? 잠시 트레이닝복 내려놓고 가장 예쁘고 화려한 모습으로 나를 꾸며보세요. 와이치 캐릭터로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너무 사랑에 빠져가지고 순간순간 멋있어요 오빠 멋있어요. 아니 근데 기럭지도 너무 기시고 다들 잘생기신 거예요. 너무 좋았습니다. 진심으로 우러나가가지고 저도 앞으로 뛰어나갔던 것 같아요. 혹시 그 괜찮으시면 그 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뭐야? 네, 오즈에 나와서 참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의 특별 멘토를 맡은 저는 유지혜고요. 네, 오늘 여기 YGK플러스에서 모델 박경진님과 김서리님과 함께 여러분의 잃어버린 자존감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살이 쪘다는 이유만으로 콤플렉스도 감추랴 뭐 남의 눈치 보느라 움츠려 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걸음걸이가 많이 망가진다고 합니다. 걸음걸이만 바꿔도 자신감이 쓱 올라갑니다. 가장 먼저 해보실 분! 시작해볼까요? 와! 야 잠깐만! 너 왜 이렇게 짧아! 너 왜 누가 눌렀어? 왜 그래요! 이미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희가 가르쳐드릴 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너무 싫어도 괜찮아. 야, 선생님이 너무 관대하잖아. 아니, 왜 이렇게? 맞지 뭐. 와. 와. 애기 낳고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을 제가 그렇게 런웨이 막 열심히 걸어보고 막 포즈도 막 잡아 탁 막 진짜 막 이런 포즈만 있잖아요. 언제 이러겠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입으신 거를 예. 표현을 하셔야 돼요. 걸으시면서. 제 안에 끼를 펼치고 싶었어요. 이거를 좀 내재되게, 좀 정제되게 해야 되는데 좀 그렇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준비되어 있는 당당함과 자신감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퍼포먼스적으로 뭐 당당함과 너무 멋있었지만 아까 이제 저희가 오프닝 쇼에서 보여드렸던 모델들과의 모습과는 좀 사뭇 다르지 그렇죠. 않나. 약간 기본 자세, 그리고 워킹, 이런 템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번 저희가 살짝 솔루션을 드려보는 게 어떨까. 네, 좋습니다. 좋아요. 저는 이제 한 분 되게 인상 깊었던 분이 한 분이 있거든요. 누구지? 저희. 저요? 네. 일단 습관적으로 이제 평소에 보시면은 항상 이렇게 좀 움츠려서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 힘차게 걷는다는 생각으로 일단 한 번만 걸어주시겠어요? 힘차게. 왜 뭐야? 뭐야? 무릎 아니냐고. 목각 인형 아니야? 목각 인형?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오. 어깨를 보폭을 네. 좀 넓히셔야 될 것 같아요. 보폭을 좀 넓히. 네. 역할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상당히 기분이 나쁘시고 나는 이 동네의 짱이야. 이 순간 여기서 저 앞에서 여기까지는 내가 최고 멋있어. 박수 주세요.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1대1로 배우고 싶었는데 마침 저를 선택해 주셔서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혜영님과 함께 저? 영광입니다! 우선 제가 가장 아까 걸으실 네네. 때 보니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자세가 살짝 거북목처럼 이렇게 앞으로 쏠려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어깨를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목은 뒤로 살짝 당겨서 위에서 누군가가 잡아 당긴다는 느낌으로 우선 걸어볼까요? 그냥 편하게 걸어요? 네, 한번 편하게 걸어보실까요? 별로 안 편해. 너무 의식했다. 어깨 힘을 살짝 뒤꿈치를 끝으로 붙이시고 그리고 여기 어깨랑 날개뼈까지 붙인다는 생각으로 살짝 펴주세요. 네. 그 상태에서 목은 네, 일자로 만들어주시고 15도 정도 위를 살짝 쳐다봐주시면 이 몸 상태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걸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가장 먼저 기본 자세인데요. 근데 이거 평상시에도 하시면 키도 커지실 수 있고요. 자세도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언제나 당당한 모습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느낌을 기억해 주세요. 네. 보폭은 좀 더 넓게. 네. 네. 와. 너무 잘하시는데요? 당당해. 와. 습득력이 너무 뛰어나신데요? 그럼 이번에는 팔 스윙을 뒤로 네. 살짝만 조금 더 쳐볼까요? 이렇게. 네, 그 정도 하시면 보폭도 자연스럽게 넓어질 것 같아요. 가자! 보실게요.
이게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이제 왼쪽과 오른쪽의 밸런스가 좀 이게 걸을 시대 안 맞으시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만 좀 맞춰주시고 정답 4시. 돌아요? 네. 네. 팔을 안 쓰니까 몸에 안정감이 생겨서 이 밸런스가 여기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가 많이 안 흔들리고 팔을 만약에 흔들게 되시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흔들려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속성으로 만약에 알려드리면 이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좀 자세를 교정, 이 몸통을 교정을 시킨 다음에 팔을 빼시고 더 모델스럽게 하시려면은 이제 웃지 않고 좀 더 시크한 표정으로. 사실 제가 모델 체형도 아니고 키도 작고 하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웃겨 보일 수 있잖아요. 제가 진지하게 워킹을 하는 게 멘토분들이 계속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실제로 다른 참가자들을 자세를 잡아주는데 단 한 번만에 느낌이 다른 거예요. 아, 나도 그냥 철판 깔고 멋있게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워킹이 약간 달라진 게 느껴지시나요, 다들? 네! 그러면 오늘 워킹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대신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죠? 저희가 두 번째로 준비한 프로젝트는요. 저희는 스타일링입니다. 아, 맞는 옷이 있나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여러분들 매일 운동하시고 너무 힘들어서 오늘 제작진분들께서 이제 꾸미고 화장도 하고 그런 마음을 이제 저희에게 방문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멘토님들이 준비해 주신 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가볼까요? 가볼까요? 본격 수업 전에 저희가 초대장을 보내드렸잖아요. 오늘 네. 가장 예쁘고 멋있는 모습으로 와달라고. 네. 다들 오늘 컨셉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저는 딱 이게 살이 찐 후로 옷을 크게 사는 것 같아요. 크고 어두운 색상만 프란체스카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무줄 치마만 딱 입게 돼가지고요. 날씬해 보이는 옷으로 입고 왔습니다. 저도 청바지나 이런 걸 입은 기억은 진짜 오래됐고 저는 엉덩이가 커가지고 최대한 엉덩이를 가릴 수 있는 약간 긴 옷을 약간 입는 편입니다. 박시한. 네네네. 저는 저기 혹시 타짜 보신 적 있으세요? 타짜? 기네스. 아니요, 너구리 형사예요. 아~ 네. 그 컨셉입니다. 네네. 저는 이제 의복의 중요성은 알고 있는데 이제 제가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뭔가 살 빼고 입자고 하는데 지금 7년째 추리닝을 편하게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제 컨셉은 고등학생 힙합 크루의 리더 그런 느낌입니다. 쟁여 메고 춤을 추는. 저는 무용할 때 검정색을 주로 많이 입어서 근데 뭐 이게 최대한 얇게 보여준다고 해서 시커멓게 그냥 입고 왔어요. 어쨌든 체중이 사실 찌면 좀 위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좀 무채색 옷을 좀 찾는다거나 어두운 색의 옷들을 많이 입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이 스타일링 수업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그 아쉬움을 극복하고 좀 더 나은 스타일로 그런 개성을 살리기 위한 이제 지금 자리니까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원피스 입고 싶어요. 허리를 조일 수 있거든, 이렇게. 그 약간 뱃살 부각되지 않아요? 아니요, 허리를 조이는데. 아, 그래요? 근데 원래 컬러풀한 걸 좀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떤 색이 좋아요, 중에? 뭐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핑크. 핑크에다가 이 가방을 괜찮아요. 근데 흰색이 무난한 것 같아요. 브라운도 귀여운데. 아. 귀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양말이 지금 무슨 색이야? 양말 흰색이야. 아, 딱이다. 귀엽게 입고 이거 하고 뭐가 난 것 같아? 하얀 게 난 것 같아.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로. 그리고 이렇게 해요. 여기다 주머니 한쪽 손 넣고 여기다가 편하게. 오, 한 번도 입어본 적 없어요. 우리 이거 해볼까요? 이럴 때 또 새로운 거 도전해보는 거죠. 내 옷장이 없는 옷.
네,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너무 반갑네요. 되게 눈빛이 빛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떻게든 이겨보려는 욕심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준비하신 만큼 지금부터 릴레이 런웨이를 시작할 건데요. 네, 릴레이 런웨이는 두 팀으로 나뉠 거예요. 그 리더분들이 가위가위보를 해가지고 멤버를 고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뭐 워킹 수업과 스타일링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분이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던 분이 있는데 보미 씨. 네. 저는 아까 눈여겨봤던 분이 나윤님. 네. 자, 두 분이서 이제 가위바위보로 해서 멤버를 각각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가위바위보. 와. 약간의 꿀팁을 주자면 그 다음 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하시면 시간을 끌어주시면 돼요, 무대에서. 저희가 탑 포즈를 길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중간 턴으로 해서 중간에 또 포즈를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제 팀별로 작전을 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쇼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번. 옷이 다들 어때? 다들 한 맛이 말인가요? 다트리 님이요? 언니가 뒤쪽으로 가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지금 셋이 지금 단추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번호에 있어야 뒷번호 사람들이 조금 뭐야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거나? 저기 꼬주 담는 데에서 약간 세 발 정도 천천히 건너서 그게 딱 여기 다 갈 때까지 좀 천천히 해서 꼬주 한번 잡아주고 20분 생각도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정도 시간 A팀, B팀 모두 다들 작전 회의 잘 하셨나요? 네! 제한 시간은 꼭 준수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우승팀을 선정을 할 건데요. 우승팀 전원에게는 저희가 포인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B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화이팅. 어떤 분위기인지 보자. 와우! 아우 제가 긴장되는데요? 뭐야? 아유 그냥 모델 같은데 이제. 소름 끼쳐. 뒤에 마무리가. 아 잘해. 너무 좋은데? 좋아요. 조개들이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아. 완전 달라지셨다. 그죠? 맛있다. 잘한다. 손 완전 잘. 워킹 라인도 되게 잘 지키고 계세요. 잘했다. 달라 달라. 와 진짜 많이 바뀌었는데요? 와 가위바위보. 와 이거 된다고? 오 이게 된다고? 이 정도에? 심지어 지금 힐 신으셨거든요? 와 말도 안 돼. 신발이 없어. 와, 엄청 빨리 갈아입었어요. 우와! 너무 신기해. 와, 여기 맛을 쓰면서 시간을 끄네. 전혀 티 안 났어요. 근데 되게 좋다. 와, 이렇게 시간을 끌어준다고? 너무 좋아요. 아 근데 백을 조금 더 이용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와. 와 어떻게? 귀여워.
오. 와. 너무 잘하시네요. 한 번에 끝나. 그니까요. 뭐지? 진표가 너무 느리게 나도 그래서 어쩌래도 되나 했는데 당황스러웠죠. 일단 뒤에도 분명히 실수할 것 같았어요. 왜냐면 해보니까 이게 전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꼬인지를 저는 이제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몰랐거든요. 팀원들이 진짜 속전속결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부조 안 올리게 마무리 잘하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근데 이거 제 모델들이 하기도 좀 세긴 하나. 그쵸. 뭐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저 이거 두 번째 거. 뭉클하다. 뭔가 성민 씨 화이팅! 진짜 모델 같아. 그니까 나윤님으로 바뀔 때가 너무 모델분들 그 그쵸. 느낌이 확 나가지고 아 너무 귀엽잖아. 그리고 이번 스테이지는 와, 와~ 아 택 멋있는데요? 것 같아요. 와 나 소름 돋았어 방금. 그쵸 약간 컬러감도 컬러가 그렇고 빡상 무드가 살짝 이렇게 아니 우리 눈물 나겠어. 그러니까 나 지금 얼굴까지 소름 돋았어요. 와, 진짜 너무 아니 다 왜 이렇게 잘해? 와, 너무 잘하시는데 좀 전에 이 순서가 살짝 엇갈렸어요. 나가는 분과 들어가는 분. 이야. 오, 아유. 루민 아유. 루민이 귀엽네. 와, 멋있다. 와, 헤어 되게 잘 어울린다. 아까보다 확실히 당당한 모습이. 야. 아, 입술 꾹 하셨어요. 입꾹 하셨어요. 아. 여자. 언제 갈아입었어? 봄이 온 느낌인데요? 와. 헤어까지 너무 잘 어울려. 와. 와, 연출. 고민을 많이 한 거야. 다시 처음부터 와주세요. 야, 그래, 이게 여기서야. 어려워, 이게. 이게 어려워. 톤이 너무 늦어. 야, 그러면 우리 잘한 거네. 우리 잘했어. 우리 잘했어. 우리 진짜 잘한 거야, 진짜로. 이미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하고 있어서 네, 이게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 그러면 괜찮은데 두 번째 스테이지도 그런 면이 있네요. 안에서 그냥 아비규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선 다들 마음이 급하니까 그런 것도 없고 난리도 아니었죠. 아 망했다. 와 진짜 모델 같아. 진짜 모델 같아. 와 너무 모델 같은데? 너무 힘들어.
워킹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와우. 멋있어. 와. 아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제일 멋있어. 진짜. 진짜 너무 너무 잘 봤고요. 쇼를 보면서 저는 느꼈던 게 저희는 오늘 이 도움을 주려고 이제 저희가 왔잖아요. 근데 이 쇼를 보면서 저희가 많이 배워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의도에 너무 잘 맞고 정말로 감동을 받았다는 말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보미 씨 팀 같은 경우에 연출 순서 이런 걸 누가 정하셨는지 될까요? 아니 뭐 순서 이런 거는 제가 정했고요. 네. 뭐 연출은 각자 이제 뭐 옷 스타일링이나 이런 거는 각자 했고 순서 정도 그런 거 정도는 했습니다. 저도 네. 질문 네. 하나 드리고 싶은데 B조에서 마지막 스테이지에 혹시 일부러 연출을 좀 무드를 맞추신 건가요? 저희는 무드를 다 맞춰서 순서를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 가자. 컬러감도 다 네, 생각을 네. 하신 거죠? 그럼 B조에서는 누가 순서 같은 걸 정하셨나요? 순서는 일단 다 같이 얘기해서 다 같이 정해서 서로서로 의견을 내서 제일 적합한 순서로 냈습니다. 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준표 씨가 이제 맛을 보여주신 게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와 되게 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뒤에서 옷을 갈아입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알았거든요. 이 세 번째 순서에 준표 씨가 이제 정하신 건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원래는 준표가 마지막 순서였는데 저희는 마지막에 마술로 피날레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을 버는 용도? 시간을 버는 방법? 방당으로 세 번째에 들어갔을 때 뭔가 저희가 뒤에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배치를 했어요. 그 퍼포먼스가 기다려졌어요, 계속. 네, 기대하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끼리 계속 얘기한 건데 이제 나윤 씨 팀 같은 경우에는 오프닝, 이제 쇼의 오프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찬민 씨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소름 돋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아까 제작진분들한테 이 사람들 진짜 안 배웠냐고 맞아. 한 번도 안 배운 거 맞냐고 진짜 물어볼 정도로 저희가 와 정말 소름 돋아가지고 나윤 씨랑 이제 딱 교차하는데 와 너무 잘하시나요? 진짜 너무 뭔가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다시 한번 너무 잘 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승팀과 그리고 전체 중에 베스트 한 분을 이렇게 채점을 해서 발표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서 막 위축돼 있다가 이제 딱 나오는데 이게 몰라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진짜 그냥 감상을 했거든요. 맞아. 나 그냥 한 명 뽑기가 근데 한 명 뽑기가 진짜 어려워. 난 다 너무 애정이 들어서 저희 꼭 한 분만 뽑아야 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남자분 한 분은 누구일까요? 이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나는 원래 X이신데 여자분은 너무 어려워요. 이분은 그냥 우리 진짜 회사에서 약간 다른 문제 볼 수 있는 8주 끝나고 우리 회사랑 미팅해도 된다니까. 제일 많이 워킹 실력이 많이 바뀌었어요. 엄청 많이 바뀌었어. 네, 다들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심 끝에 한 팀을 골랐는데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B팀입니다! 네, 우승팀에게는 전체 포인트를 드려요. A팀, 아직 슬퍼하지 마세요. 아직 남아있습니다. 뽑을 게 남았잖아요? 네, 저희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제작진분들께 쫄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 중에 이제 베스트, 여자분들 중에 베스트
원래는 베스트 드레서를 한 분만 선정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들 너무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네. 한 분을 뽑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자 참가자분 중에 베스트 드레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찬민 씨입니다.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해본 적이 없어서 열심히 해서 다 이겨야죠. 이제 여자 베스트 드레서를 뽑을 건데요. 서린님이 발표해주세요. 바로 지수님입니다. 솔직히 너무너무 기뻤죠. 그리고 저도 패션 유튜버로서 뭔가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되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찬민님과 지수님께도 추가 포인트를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모두 너무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응원하면서 본방사수하겠습니다. 네, 본방사수하고 여러분들을 진짜 끝까지 응원해서 마지막에 이제 멋진 모습까지 저희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식단 조절의 두 번째 미션을 위해 특별 멘토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약간 반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 좀만 더 익어줘, 제발. 뚜껑 덮으면은 시간이 한 10여 분 남았으니까 조합을 하시는 것만 좋지는 않아요. 맛있거든요? 30초가 남았습니다. 하얀 팀이 우리 경연대회 최종 우승자는